탐나에 가둔 정염귀가 세상 밖으로 나온 수백 년 전부터 이 땅을 지켜왔던 반. 태초부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악의 기운, 정염귀다. 탐나는 이 요망한 것들을 가두기 위해서 생겨난 신의 땅이다. 정염귀를 상대하기 위해선 괴물이 되어야 했죠. 선택받은 아이 반과 굼타는 정염귀의 피를 몸에 넣고 그들을 죽이기 위한 존재로 키워지는데요. 원정은 정염귀를 가둘 결계를 만들어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려 하지만 밀교의 승려들은 쓸모없어진 반과 굼타는 없애려 하죠. 정염귀의 기운을 이어받은 너희를 정화된 세상에 남겨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원정을 불러주십시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원정도 알고 있다. 사냥개처럼 이용당하고 배신당했다는 것에 분노한 반과 궁타는 복수의 끝에 원정을 찾아오는데요. 뭘 진짜 죽이려고 했어? 그녀의 뜻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지만 원정이 몰랐어. 이젠 상관없잖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궁탄의 칼은 원정을 향하고 이를 막으려던 반은 결국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죽이고 말죠. 넌 다시 구할게. 당신이 날 잊은 걸 원망해야 할까? 고마워야 할까? 전생의 기억을 잊은 채 미호로 환승한 그녀의 곁을 지키는 반. 넌 또 왜? 누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정염귀들이 구원자의 현신인 미호를 계속해서 노리는 가운데 한 학생이 도움을 청하는데요. 주엄지?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 수련이한테 아무튼 문제가 있다는 거지? 소원을 빌었나 봐요, 벤줄레한테. 그게 뭐야? 억울한 사람이 한을 풀어주는 신령이에요. 자신을 괴롭히던 이들에게 복수해달라는 소원을 빈 후 귀신 들린 듯 이상한 증상에 시달린다는 수련. 귀신 들린 거 맞지? 어? 누구야? 구마 의식을 진행하던 중 두 사람은 벤줄레가 만든 숲에 갇혀버리고 괴물이 된 벤줄레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복수심에 잠식당한 수련은 벤줄레를 조종하며 요한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데요. 미호마저 위험에 빠지려던 순간 악의 기운을 감지한 반이 나타나죠. 내가 허락받고 움직이라고 했을 텐데. 반과 요한의 협공에도 불구하고 공격의 손길을 멈추지 않던 벤줄레. 그런데 위기의 순간 이들을 모두 구해낸 건 미호에게서 뿜어져 나온 신비로운 힘이었죠. 무사히 수련을 구해내지만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또다시 수련을 노리는 악의 기운. 악한 기운의 마음을 조종당한 수련은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데요. 수련아, 나 때문에.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악의 기운은 학교 전체에 퍼져버립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원정을 죽이려 했던 궁탄이 있었죠. 자신을 괴물로 만든 세상에 대한 복수심과 분노만을 쌓아온 존재. 그는 마음속의 어둠을 들춰내는 제주의 신령을 조종해 온 세상을 악의 기운으로 물들이려 하는데요. 궁탄, 그 아인계지. 원한이 사무치고 뭉쳐져 악귀가 되어버렸군. 악귀가 되어버린 궁탄의 다음 타겟은 바로 미호.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그걸 만나면 자기 안에 지옥에 갇혀 몸부림치다 결국 제 손으로 숨통을 끊게 만들지. 과연 이들은 악의 기운에 맞서 모두를 구할 수 있을까요? 10분 안에 몰아보는 K-판타지 액션의 야심찬 도전.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하며 악에 맞서 싸우는 이들의 특별한 여정. 드라마 아일랜드였습니다.